잘 들리죠? 아니 제가 공식적으로 짠거 진짜 잘했는데 21년 10월? 아마 유튜브 기준이니까 10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2년 반 됐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좀 많아가지고 잠깐만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건 거랑 이거 두 개가 가장 잘짠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시작한 계기가 일단 제가 재미를 좀 보려고 했던 거라서 플레이할 때 이제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1순위가 어떻게 짜든 박자가 어떻게 되든 일단 본인이 쳤을 때 가장 재미있었던 걸 중심으로 봤고 그 다음에 일단 읽기 편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재미랑 가독성 위주로 좀 봤던 것 같아요. 저걸 왜 건들까? 저랑 또참 대단하다 정도? 저런 걸 도대체 어떻게 건드는 걸까? 솔직히 크게 별 생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그냥 모자란 최고에 열심히 해줘서 감사하다 정도? 요즘은 많이 안 짜서 뭐 3분 곡 정도에 박자가 막 엄청 난해하지 않다라는 걸 기준하에 변수 없고 하면 한 2시간? 1시간 반? 2시간? 아는 곡이면 좀 많이 줄어들긴 한데 아예 모르는 곡 기준이면 한 2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냥가?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넌 뭐야, 씨. 19년도 말에 얼불춤 사서 제가 맵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한 4년쯤 되고 맵을 만든 거는 그때부터 그냥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군대 가기 전까지. 저는 러브라이트를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찰졌던 맵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노래에서 들리는 박자로 최고 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플레이하는 사람들도 생각하면서 최고를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고랩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할 사람이 있다고 해서 너무 그런 난이도 맵만 짜는 것도 좀안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난이도는 상관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맵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준다는 거 기분이 훨씬 더 좋죠. 다른 쉬운 맵 중간 난이도 맵 만든 거 하는 거보다
어렵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해준다는 거가 기분이 더 좋습니다. 일단 어쨌든 이펙터 분이 제 채보를 보고 이펙트 하기 좋겠다고 생각해서 이펙트를 해준 거기 때문에 뭐 채보를 잘 짰다는 기분이 들면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딴짓을 안 하면 하루 안에 다짤수 있는데 한 3분 곡이면 2시간 이내로 짤수 있긴 한데 제가 좀 딴짓을 많이 해가지고 좀 걸리는 시간을 잘 모르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해보겠습니다. 이걸로 하겠습니다. 아.